안녕하세요, 메아입니다. 원래 오는 길에 그 주변 슈퍼에 들려서 참나무 장작을 사오려고 했는데 참나무 장작 파는 곳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마른 나뭇가지들을 좀 가지고 와서 지금 불을 피우려고 하는데 오늘 오전부터 비가 계속 왔어요. 얘네들도 지금 비를 맞은 나무들이고 아마 습기를 좀 머금고 있을 거거든요. 이런 젖은 가지들도 겉은 젖어 있지만 안쪽은 말라 있거든요. 겉을 좀 잘라내고 안쪽에 있는 마른 부분만 페더스틱을 만들어서, 그리고 오늘 파이어스틱을 처음 가지고 왔는데 파이어스틱으로 해서 불을 붙이는 거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좀 젖어 있는 나무로 할게요. 젖어 있는 나무로 해서 이쪽은 젖어 있고 이쪽은 좀 말라 있는, 그러니까 비가 이렇게 맞은 상태거든요. 최대한 젖어 있는 부분을 잘라내고 안쪽 마른 부분을 이용해서 페더스틱하고 그리고 불을 붙일 수 있는 깃들 한번 만들어 볼게요. 페더스틱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들도 다 사용을 할 거니까 뭐 꼼꼼하게 이쁘게 뭐 떨어지는 거 없이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대신에 처음에 불 붙이는 게 중요해서 이런 걸 좀 많이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하거든요. 많이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해요. 이걸로는 택도 없고 습기가 차 있어서 불이 어떻게 잘 붙을지 모르겠는데 붙다가 또 꺼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초반에 좀 불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가루들도 그냥 이렇게 얇게 많이 만들어 두셔도 꼭 페더스틱이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이런 것들도 다 사용이 되거든요. 정도를 만들어 놨고 요 가루들도 불을 피우는데 사용을 할 거니까 얘네들도 같이 첫 불을 붙일 때 얘네들을 사용하고, 그리고 이 불을 붙인 다음에 두 번째 불을 확장시킬 때 작은 가지들이 필요하거든요. 얘네들도 젖은 부분하고 안 젖은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제 확장시킬 때도 불을 붙여놓고 페더스틱을 계속 만들어 가지고 계속 꾸준히 큰 나뭇가지로 불이 옮겨가게 이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. 한번 해볼게요.
이쪽에 불이 붙었다고 해서 이걸 멈추면 안 되고 그 수치 어느 정도 바닥에 모일 때까지는 페더스틱을 이렇게 계속 만들어서 불을 계속 유지시켜 줘야 돼요. 불이 어느 정도 붙으면 주변에 이렇게 좀 젖어 있을 수도 있는 가지들을 이렇게 말려두는 게 좀 좋아요.
불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됐고요. 뭐 바닥에 숯이 쌓이기 시작하면 불이 꺼지더라도 다시 살리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서 이제 뭐 다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다행히 지금 뭐 가지고 온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위쪽은 젖고 이쪽은 좀 덜 젖고 뭐 이런 나뭇가지들이긴 한데 죽은 지가 되게 오래된 나뭇가지들이라 되게 조금 안쪽이 많이 비어 있어요. 스폰지처럼 조금 금방 쪼개지는 나무들이어가지고 더 쉽게 불을 붙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습기를 조금 머금은 나무들도 뭐 어렵지 않게 불을 붙일 수 있다. 근데 그러려면 이렇게 나이프가 필요하거든요. 바토닝 하고 그리고 페더스틱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나이프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라 뭐 이렇게 부시크래프트가 아니더라도 오토캠핑에서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. 참나무들도 습기 많이 머금은 뽑기를 잘못한 나무들은 생각보다 불이 잘 안 붙고 또 붙더라도 연기만 많이 나면서 꺼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나이프 하나 괜찮은 거 사셔서 바토닝만 캠핑장에서는 토치가 다 있으니까 바토닝만 할 수 있어도 크게 불 붙이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. 파이어스틱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불이 어느 정도 강해지면 이제는 걱정 없이 불멍을 하실 수 있습니다.